없으면 거의 주말 오후 정도 되면, 토요일 오후 정도 되면은 와서 같이 저녁 먹고 또 이야기 지내다가. 좀 일찍 독립했다 보니까 부모님하고도 이제 성인이 되고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부모님도 이제 꾸준히 뵙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는 것도 있고. 이제는 근 18개월간의 여정은 아이들의 이른 독립을 결심한 계기가 됐다. 여기 내렸을 때 기억나? 처음 내렸을 때 온 숙소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그때 엄마 아빠는 뒤에 있고 너희들이 가서 협상을 다 했잖아. 그러니까. 숙소 가격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다섯 명이 시기에 제일 좋은 데로 잡았지. 그리고 픽업까지. 보스가 누구냐 물으니까 아빠가 그랬잖아. 너희들 향해서 저기 보스다. 근데 솔직히 걱정은 많이 했는데 너희들이 정말로 멋지게 잘 해낸 걸 보면서 야, 다 컸구나. 맞아, 어느 식당이었지 그때? 여행의 주도권을 아이들한테 맡기자 아이들은 변하기 시작했다. 2008년 마지막 지키지 않아도 고민했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다. 고산증이 한 명 걸렸는데 제가 걸렸어요. 안나푸르나뭉 설상가 일출을 보려면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로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. 제 체력만 믿고 오버페이스를 하다 보니까 2500m 정도 올라갔을 때 제가 머리가 띵하게 아프면서 속이 미싱미싱 그리고 겨우 아이들 부축받아가지고 그 숙소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침대에 이제 쓰러졌죠. 평생에 한 번 보기 힘든 풍경을 놓쳤다는 생각에 더없이 침울해 있던 옥봉수 씨. 그때 막내가 아빠 고산증약 구해왔어요 하면서 약을 딱 내미는 거예요. 너 어떻게 구했니 했더만 여행객들이 있어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우리 아빠가 헬렐레 하고 있는데 약 있으면 약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해왔다는 거예요. 저서 문제덩어리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. 아이들의 재능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 빛났다. 실패와 시행착오, 그리고 몇 번의 담금질을 거치는 동안 부모도 몰랐던 기질과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. 스스로를 깨운 아이들은 더 이상 예전의 아이들이 아니다. 아이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진짜 부모의 역할은 무엇일까? 결국은 인생길에서 자기 혼자 자기 발로 걸어가야 되더라고요. 내가 아무리 아이들을 사랑해도 저 아이 인생의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구나. 제가 좋다고 여기는 것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이 있는 그 만들어질 때까지 지켜봐주는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.